아니 근데 네. 덴마크가 양봉으로 유명해요? 저는 좀 약간 그래서 꿀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꿀은요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된 덴마크의 바덴해 중에서도 남단에 위치한 로모섬 지역에 수백만 개의 꽃에서 채취를 한 겁니다. 와. 아니 여기 지도에 네. 나와 있어 어딘지. 그쵸. 와. 디테일하시네요. 저기가 로모섬입니다.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이렇게 덴마크의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고 덴마크에서 5대째 내려오며 벌을 키운 양봉장인이요. 덴마크의 친환경 기법으로 만들어낸 100% 천연 덴마크 생꿀인 거죠. 와. 좀 이제 드셔보셔야 될 것 같죠? 네, 맛을 조금 보시면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린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꿀이 종류가 다 다르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순서대로 드셔보세요. 봄부터 여름? 먹을까? 근데 봄에 피는 꿀이 그러니까 어떤 꽃으로 해서 이거 만들어요? 벌이 봄에는 유채꽃, 배나무, 민들레에서 꿀을 따고요. 여름에는 산딸기, 블랙베리 같은 형형색색의 다양한 과일나무에서 그리고 가을에는 보통 분홍분홍하고 보라보라한 위성류 아제비꽃에서 이 꿀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봄꿀 먹어보고 깜짝 놀란 게 너무 안 단데 이게 맛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꿀맛이 난다면 그리고 되게 시원한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진하면서 향이 분명히 나고 여름 꿀은 이건 호불호가 없겠다 진짜 봄 꿀은 여름 꿀 먹어봐 여름 꿀은 꽃향보다는 이게 좀 묵직해 바디감이 묵직하고요 가을 꿀 야 근데 꿀 진짜 맛있다 이건 여름 꿀 나는 가을 꿀은 숲속에 온 것 같아 약간 쌉싸름한데 약간 야. 숲속에 온 것 같아. 어떻게 봄이랑 여름이랑 맛이 다르지? 그치, 봄에는 분명히 꽃향이 있지. 근데 여름에는 없지. 가을꿀 먹어보자. 가을꿀. 다르지? 완전 달라. 다르지?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꿀보다 더 이렇게 약간 세요. 약간 쌉싸름한. 세 개 중에는 어떤 스타일이? 저는 봄에 반했어요. 봄에. 와. 아, 봄 예술이에요. 어때요, 지혜 씨는? 봄은 그냥 매일 먹고 싶고 네. 가을은 비 오는 날 그냥 하나 딱 먹고 싶고 여름은 이 미숫가루에 미숫가루에 섞어서 달달하게 뭔가 먹고 싶을 때 그치? 미숫가루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제품과도 약간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기 때문에 뭐 여름 거나 가을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봄은 정말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